준영이 저기 준영이하고 정민이 둘 중에 누가 중에서 들어갈 것 같아? 둘 다 수비 두 명이 수비 제일 잘하잖아 우리나라에서. 잘 모르겠어. 잘 몰라. 식사 하겠습니까? 저는 올해 우리 내야수 순수 기량 1등은 전 정준영이라 생각합니다. 본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본인 외야수로서 최고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? 전 승부 정확성이라는 좀 어려운 타구를 잘 잡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본인 투수로서 한 스피드가 한 얼마나 나와요? 본인 투수도 했었다며. 중학교 때 최고 33까지 나왔어요. 최고 33까지. 우리 라이벌 정민이 만나 있고 어때요? 정민이랑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친해가지고 그런 훈련, 그런 친했던 것만 야구적으로 하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중계투 수비 둘 다 너무 잘하거든. 우리 수비를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? 외야수 뭐가 제일 중요해? 수비할 때? 발 스타트가 굉장히 좀 그게 큰 것 같아요. 발보다 그게 더 중요한가요? 네, 그게 잘 되면은 좀 따라가는 스피드도 그렇고 좀 더 편안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럼 첫발 스타트하고 그 마지막에 공을 낚아채는 집중력이 제일 중요한 거네. 네. 다이빙 캐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.